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이 다행히 어제 상당히 아프게 만들었다가 오늘 좀 반은 올라왔죠. 예, 어제 개파락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반 정도는 올라왔어요. 투자자들의 입장을 보면 어떤 개인들이 사고 코스닥은 기관과 여기 쌍끌이 매수하면서 다행히 지수가 올라오고서 코스닥도 올라오고요. 60일 다시 지수에 올라타고 있고요. 종합주가 지수는 오늘도 얘도 60일 지지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해요. 현재까지는. 자, 그래서 지지하고 나간다 그러면 괜찮죠?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도 올라오는 걸 봐서는 미국 시장도 오늘은 아마 강한 상승을 하지 않을까. 내일 아침에는 이렇게 오늘 저녁에 이렇게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게 떨어지고 나서 돌파 다시 누르고 나갈 수 있는 아마 그런 위치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서요. 여러분들은 금리 자이언트 스텝의 9월 미국 기준 금리가 0.75로 간다. 자이언트 스텝을 가서 굉장히 어렵다. 뭐 있던 어쨌든 가짜 물가 상승이냐, 그저 물가 안정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냐. 이 딜레마에서 이걸 먼저 잡고 경기 침체를 벗어나겠다. 이것이 미국의 기준 금리를 가지는 연준의 의도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잘 마무리해서 시장을 상승하는데 우리가 잘 투자를 해서 돈을 벌 것이냐, 이런 것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에 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과정에서 오늘 2차전지가 많이 올랐는데 특히, 그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2차전지가 어떻게 되느냐. 2차전지가 최소한도 4년 정도로 쓰게 되면 이제 그 수명이 거의 다 하나 보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 배터리가 그저 배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이것을 완전히 그세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재사용. 그죠? 재사용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뭐냐면 재활용.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히 소재 추출, 그죠? 이건 순환 경제가 되겠죠. 예,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재사용을 할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거고 아마 재활용은 많이 할수 있는 것으로 이제 배터리의 경이능이 작아지니까 대신 이제 뭐 모터사이클이라든지 또는 뭐 거기에 자동차에 쓰지 않는 그 뭐죠? 그 정도로 강하지 않아도 되는 자전거, 전동차라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어서 재활용으로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재활용 사업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세 번째는 이제 소재를 추출해서 순환 경제로 가서 이 물질 자체가 니켈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발트라든지 망간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귀한 물건이 귀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출해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 순환 경제를 가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마 앞으로의 아마 큰 기대감이 열리지 않을까. 더군다나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요. 그죠?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죠. 600조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당장 지금 뭐 바로바로 이어지진 않겠죠. 왜냐하면 전기차 생산량이 더 많이 늘어나서 그죠? 2030 대한민국이 2000 중국하고 똑같이 2035년에 가면 똑같이 내연기관차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같은 경우 2030년에 내연기관차가 없어지고요. 자,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점점 늘어남으로써 이 배터리를 어떻게 우리는 재활용해서 그 소재를 갖다가 추출하고 그 어려운 비싸고 어려운 천연자원이 없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계속해서 연이어 잘 가고 있다.
세비케미 엄청나게 지금 뭐 신규 상장 종목 시초가를 돌파하고 나가서 계속해서 가고 있다. 그죠? 이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세비케미 물론 뭐 지금 기업 분석으로서는 뭐 세비케미 돈을 잘 버느냐? 부실하지는 않아요. 그죠? 세비케미 2차 전지 재활용 사업으로서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렇다면 그다음에 유보율도 이미 615%고요. 자본금은 뭐 20억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ROE도 역시 성장하고 있어서 이 기업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까지 갈 것이냐? 지금 이제 60일도 없는 추세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캔들. 자, 이 캔들이 우상향하는 한 어떻게 된다?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간다. 저점을 높이면서 갈 때는 여러분들이 끝끝내 가서 수익을 크게 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아무 저기 추세선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캔들을 보고 이것을 정배열로 가는 한 끊임없이 가서 수익을 크게 먹고 나오는 전략을 가시면 실패할 가능성이 좀 적죠. 자, 어쨌든 세비캠이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계속 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대성 하이텍인가요? 아니요. 성우 하이텍인가요? 성우 하이텍. 역시 얘도 지금 전고점을 돌파. 아니야, 이거 아닌데요. 성일 하이텍인가요? 예. 시초가를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서 얘도 그죠? 이평선이 없이 60일선이 없이 캔들만 보고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 것이 여러분의 전략으로 간다면 좋은 수익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것이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재활용 또는 재사용 또는 이 소재 추출 이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니켈 코발트 같은 메탈 생산과 관련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이 NCM에 비해서 셀 공정에 발생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뭐하고요? NCM 배터리와 그 다음에 LF 배터리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밸류 업체 관계에서는 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요구에 따라서 리사이클링 사업이 지속적으로 투자 중이다. 그것이 지난 작년에 보면 예, 이단 에코프로비엠하고 누구하고요? 예, 중국의 CATL하고 포항에다가 리사이클링 사업을 갖다가 이미 합작 투자를 했죠.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그 LF 배터리하고 LFP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NCM 배터리하고 이 초기 생산 대비 저감 장치가 LF 배터리는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율이 12%뿐이 안 되지만 이 저기는 NCMA는 초기 그 생산 대비 28%의 저감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소재 추출이나 이 생산으로 이어지는 순환 경제 구축한다면 온실가스 저감량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 이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굉장히 재활용 사업이 폐배터리 사업이 그 괜찮은 그 사업이다. 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배터리가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서 이것을 재활용하고 또는 소재 추출해서 이 그 탄소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가는 이런 것이 결국 이 리사이클링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600조 시장이 당장 오는 건 아니지만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은 굉장히 양 종목이 신규 상장 나오자마자 강하게 나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자, 큰 팁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서 내가 수익을 크게 가져갈 것인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투자한다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이 나겠죠. 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들고 갈 것인지 여러분이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고요. 또한 이제 이번에 그 가장 이제 핵심 사업 하나가 이제 배터리 사업 중에서도 그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합종 연행을 하고 있죠. 따라서 지금 당장 보면 어디나요? LG가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30조를 투자한다는데요. 미국에다가 배터리 사업을 위해서 30조를 투자하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이 그 일단 혼다하고 합작을 해서 전기차를 진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SK온은 또 누구하고 하냐면 GM하고 하나요? GM하고 또 그다음에 누구 있죠? 예, 바로 삼성 SDI는 아틀란티스하고 예, 합작 사업을 해서 이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 방지법을 갖다가 좀 어떻게든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인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됨으로써 2차 전지에 대한 그 기대감. 하지만 이것이 생산량이 전부 다 미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아마 지배력은 미국이 굉장히 클 것이다. 미국이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정말 우리나라 기술 갖다가 전부 다 미국에 뺏기는 거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돼야 될지는 앞으로 몇년 후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먹거리가 지금 2030년 때까지 아마 계속해서 전기차는 이어질 거로 보고 제가 2017년부터 계속해서 전기차는 미래의 먹거리고 따라서 영원한 테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테마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테마주하고 주도주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르든 어쨌든 영원한 테마라는 말을 쓴 것은 앞으로도 실적이 좋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 2017년에 영원한 테마라고 그러면서 샀는데요. 지금 얼마나 갔나요? 오늘도 급등 나갔죠. 대주전자를 보면 2017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고 들어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주전자 재료가 오늘도 보면 급등이 나가서 신고가를 또 전고점을 돌파했는데요. 2017년 제가 2월 달입니다. 여기서부터 전기차는 영한테 얼마나 갔을까요? 자,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 그랬더니 안 들고 가서 지금 들고 간 사람은 얼마일까요? 2107%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자, 1,000만 원만 담았어도 얼마죠? 2억을 벌은 거잖아요. 21배가 나갔으니까 2억 1000을 벌었죠. 이렇게 가야 돈이 되는데 투자자들은 이렇게 가지를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 자, 이런 것들을 그냥 전부 뭐 조금 올라가면 뭐 차에 실어내야 된다는 둥, 너무 많이 갔으니까 잘라야 된다는 둥, 더 이상 안갈 거라고 자른다는 둥, 주도주가 아니라고 뭐 테마주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는 둥. 참, 주도주는요, 그렇게 쉽게 끝나는 법이 없어요. 주도주는 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는 바람직한 방법을 버리고 자꾸 테마주로다 보고 짧게 자른다고 해서 더 많이 도는 것은 쉽지 않다. 저는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좋은 종목을 크게 가져가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이런 것을 이제 뭐 월봉을 보는 사람들은 월봉을 좋아하지만 저는 월봉을 안 보고 주봉을 보잖아요. 주봉을 보면 이게 쭉뭐 떨어지긴 했나요? 그죠? 주봉을 보면 떨어진 것도 없어 박스권입니다. 그럼 2017년에 그죠? 또 가고 2017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면 까지 그뭐 이렇게 들고 왔으면 대박난 거 아닌가요? 이런 것이 주식 투자라는 거다. 대박난 거 아닌가? 이것을 투자의 핵심으로 가져가고 여러분이 더큰 수익으로 가져가는 핵심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가 그동안에 이제 못 가지만 이제 신고가를 가는 종목도 있다라는 것을 찾아보면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죠. 이것은 이제 뭐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가는 이유는 일단 디램 반도체 가격이 상당히 어렵죠. 계속해서 하락 폭락하고 있어서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이 지금도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년 안으로는 반도체가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소부장 기업 중에도 역시 삼성전자보다 헐뚱얼뚱하게 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찾아보시고 계속해서 신고가 가기 위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찾아볼 수 있다면 어떤 반도체가 견제 팁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소켓 기업인데 걔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서 소켓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갔을 때더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원전 수혜주도 이제 점점 점점 좋아지면서 더군다나 이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사우디의 네옴시티에 그래서 납품하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사게 되면 수익은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벌써 신고가 행진 오늘도 갔는데요. 그것이 더 높은 수익을 가고 있어서 여기는 아직 공개를 못했지만 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좋은 종목을 어떻게 사갖고 가는지, 어떤 식으로 긁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지를 여러분이 자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공부 없이 투자하면 그야말로 있는 돈도 다 뺏깁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공부해서 더 좋은 종목을 얼마나 들고 갈 것이냐가 여러분의 투자에 가장 큰 수익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계좌가 아름답게 된다는 거. 시장이 떨어졌어도 불구하고 주도주는요, 시장과 관계없이 상승합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역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도주로 가면서 떨어지질 않죠. 떨어지지 않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주도주 더 나갈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것이 주도주와 테마주는 다르다는 거. 테마주는 일시적인 상승을 가지만 주도주는 업황과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멀리 간다는 거죠. 그것이 주도주이기 때문에 주도주를 여러분이 잘 활용한다면 돈이 커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즐거움과 또 수익이 늘어남으로써 자신감도 생기고요. 투자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짧게나마 오늘 저는 전체적인 종목들은 오늘 다 대부분이 올랐어요. 그러나 오늘 못 오른 종목은 조선주 일부 하고요. 그 다음에 방산주가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쁘다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더큰 수익으로 이어지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짧게나마 오늘 저녁에도 내일은 수요일에 무료방송 준비 과정에서 내일은 쉬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오전 방송에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